안녕하십니까. 생각의 각도 챌린지 16일차.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락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이야기 도중에 과거의 이야기도 들추어내서 했었고요. 왜 안 하느냐고 푸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상대방이 더군다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각도 챌린지를 하면서 제 생각의 각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예, 듣기 싫은 말과 행동을 가급적 줄여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예, 싫어하는 말과 행동보다는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 오늘은 비가 오는 아침 수락산에서 여러분에게 신선한 공기와 예, 이런 그 초록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예, 영상 보시고 좋아요, 예, 구독, 예, 좋아요, 구독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